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키려고 하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힘들 때 우리가 좀 같이, 으쌰으쌰 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뭔가를 좀 방법을 좀 찾아보다. 게 어떨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걸 이겨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가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예 활동하시는 분들, 강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첫째는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한 7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나이 25세, 그 72살이라는 어머님의 나이과 문화 차이와 나이 차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아, 정말 힘들었게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쩌면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아, 그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뭘 못하고 살겠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남편의 중간 퇴직금을 그때 이제 IMF 때다 중간 퇴직금들을 줬었어요. 그때 중간 퇴직금을 가지고 언니가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를 해서 제가 이제 했었는데 결국 운영을 잘 못해서 제가 그걸 다 탕진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남편이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와 또 남의 돈 가지고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거. 내 돈만 가지고 했고 내 돈만 가지고 없앴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수업료를 주고 배웠던 게 지금 와서 굉장히 큰그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해나갔을 때 그런 어떤 발판이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실패를 해도 내가 뭔가를 해나갔을 때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면 그것도 하나의 그꼭그 뭐냐면 손해만 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좀 발판으로 삼고 좀 딛고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공방하고 하원을 시작을 하면서 한번 연탄을 영하 20도에 꺼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벌써 이제 뭐냐면 마음적으로 이게 막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죠.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응? 하고 나면서 다 탕진을 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마음은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만뒀을 때는 정말 가진 걸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다. 여기에 투자한 돈을.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엄마, 내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 아마 그 전에 같으면 제가 용역을 써서 아마 그걸 다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때문인지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가 정말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아들을 알바를 썼었어요. 알바를 썼었는데 정말 제가 알바를 쓰는 동안에 정말 매일 정말 뒤통수 때리고 싶었었어요. 요거 하나 시켜놓으면 딱 그것만 해요. 그리고 게임해요. 또 요거 시키면 요것만 딱 해요. 게임해요. 저런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생활 태도가 저렇게 돼가지고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런 아이들을 일을 시키면 과연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됐었던 아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네 친구를 한명 데리고 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딱 일을 시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관리자 입장에서 딱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딱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못 끄집어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굉장히 연탄불을 꺼트려서 식물이 다 죽은 건 나쁜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인데, 우리 아들을 어떻게 돈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아들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걸로 계기를 해서 모든 게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뀌었어요. 네. 그때 아들이 하는 얘기, 엄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4인 것 같아. 내가 친구가 없었으면 그 일을 못 해냈을 거야. 그동안에 엄마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는 제가 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일을 알아서 했어요. 제가 찾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ROTC로 장교 제대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지금은 너무나 잘돼 있어서 애국 나가서 엄마 생활비를 보내줄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나쁜 게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그런 어떤 내가 뛸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좌절을 했어요. 그때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직장을 그만뒀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냥 그 월급만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회고 환경이 딱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딛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네킹 공예를 하면서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가르친 강사분들한테 재료 판매를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뭔가 이익이 좀 남아야 되는데 저는 강사 가격으로 이거 재료를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는데 그 가격으로는 줄 수가 없고 보태면은 강사들이 남는 게 없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보려면 나는 사람을 한명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그분들을 제가 가지고 온 데다가 다 가르쳐 준 거죠. 그쪽에서 구입을 해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분들하고 연락이 끊겨 버리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번 저는 뭔가를 배운 거잖아요. 실패를 하면서 하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육공예 생활 원예를 할 때는 나만의 걸,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제 커리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를 제가 만든 거고 제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제가 반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한테 배운 사람은 나한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킨 공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반제품을 팔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킨 공예에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다육 공예나 생활 공예를 할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 실패가 실패인가요? 절대 실패 아니에요. 나는 그걸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다육공예 생활온예를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다육공예나 생활온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킨공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딱 새로운 거를 또 배워서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거를 살짝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킨공예에다가 다육공예에다 네킨공예를 접목을 시킨 거죠. 생활온예에다가 네킨공예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할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고, 강사분들한테 재료 공급을 해줄 수 있었고, 조금 저렴하게 줄수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또 유지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또온 거죠. 코로나라는. 응?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저는 분명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제가 대박을 칠줄 알았었거든요. 응?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도 같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모든 강의가 다 취소가 됐으니까요. 예. 근데 저한테 주어진 거는 뭐였죠? 시간이었어요. 네,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솔직한 얘기로 10년이 넘게 운영을 해왔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글을 너무 못 쓴다. 글을 너무 못 쓰는데, 이 이유는 뭘까? 내가 책을 안 읽어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유튜브 대학에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하기였어요. 와! 유튜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책을 한 번도 안 읽질 않았잖아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만 쳐다보면은 그냥 졸리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북클럽을 들어가야 되겠다. 북클럽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지역에는 북클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제가 리더를 했어요. 그냥 아까 우리 아들이 관리자의 역할이 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기가 관리자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잖아요. 응? 열심히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더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책은 하루 종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루를 시간을 아예 뺐어요. 공방도 안 나가고, 일요일은 책 읽는 날 하고 딱 정해놓고 했는데, 정말 하루에 한권 읽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 있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몰랐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다가 내가 뭔가에가 부딪히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읽는 거는 하루 종일 이걸 읽어야 되는데 듣는 거는 내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유튜브를 막 뒤졌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리프트라는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리프트라는 책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들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들으면은, 아, 책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러고 나면서 책을 읽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듣지 않아도 책을 읽어요. 왜냐면,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 반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 작년에 54권을 읽었고, 이제 올해 그거의 반을 읽었으니까 27권을 읽은가. 거의 이제 100권을 이제 넘게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00권 정도를 거의, 아, 100권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이제 책을 읽는데, 이제 책 읽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환경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네킹 공유를 할 때도 뭐냐면,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뭐냐면, 내가 항상 못한다고, 나는 미술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거네? 그러면 나는 뭐든지 이제는,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해서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뭐를 할 때, 이런 작은 성공이, 그 다음 성공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성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킹 공예라는 거를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요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뻣뻣했던 사람인데, 요가 자격증이라는 거를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못해서, 안 해서 못한 거고지, 못해서 못한 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뻣뻣하니까, 이거 내가 왜안 되지? 안 되는 원인을 찾게 되고, 아, 내가 근육들이 다 뭉쳐서 그랬구나. 근육들을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동작이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아, 이걸 하다 보니까는, 이 인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 우리 몸이 이런 자연 치유력이, 저는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정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찾는 거예요. 43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지금 등산을 다녀요. 제가 40대 후반에 노안으로 인해서, 돋보기를 6개를 두고 쓰는 사람이 지금 돋보기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그 뭐예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 아프다 그러면은요, 그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튜브 대학을 들어가서, 수석 장학생이 됐어요. 제가 잘해서 수석 장학생이 된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책을 읽어보면 뭐냐면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이겨야 돼요. 남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기세요. 그게 제가 수석 장학생이 돼 있던 게 공부를 잘해서 된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냥 나는 못한다고 그냥 끝에만 이렇게 붙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 냈는데 4개를 빠꾸를 당했어. 과제를 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왜 내가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나한테 수정해라고 했는지를 다시 내가 읽어보고 다시 수정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등생 신청했을 때 4개 빠꾸 당했어요. 장학생 신청했을 때또 4개 빠꾸 당했어요. 그때는 이제 자존심도 안 상해요. 예. 하면 되지, 뭐. 예, 그래서 다시 또 해서 올렸어요. 응? 그게 자존심을 상해서 내가 그만뒀다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갔겠죠. 제가 수석 장학생 냈을 때는 7개를 저기 빠꾸 당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이거를 갖다 다시 수정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 개가 또 빠꾸 당했어요. 예. 또 그거 그냥 수정해서 올렸어요. 예. 정말 수석 장학생 18명이 갔는데 그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했을 뿐이고 그냥 저는 남하고 비교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한 사람은 다 그만뒀어요. 저 사람 저만큼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숙제 과제물 올려놓고 다 지워요. 남들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나만 못 쓰는 것 같아. 다 지워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한 거는 나보다 빨리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유튜브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글쓰기 배웠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배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그 업로드를 시키면 선생님 썸네일이 달라졌네요. 썸네일이 뭔지도 모르고 동영상을 유튜브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거를 업로드를 시켰다면 지금쯤 글쎄요. 네.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낫다. 왜냐면 지금 제가 오래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는 거는 뭐냐면 그나마도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부딪혔을 때 그냥 주저앉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간이 생겼네? 그러면 나이 시간에 내 그동안에 배우고 싶었던 게 뭐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좀 그런 거를 조금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했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어떤 거를 올릴 거냐면요. 작년에 제가 그 알콜 링크라는 거를 제가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너무 매력 있었거든요. 알콜 링크가 너무 매력 있었고 이거는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지금 뭐야 제가 투자했던 시간, 투자했던 자본 예, 하나도 못 건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고, 왜 이제 그랬냐면, 히툴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히툴이라는 거는 뭐냐, 뭐 드라이기는 아니고, 드라이는 사용이 안 되고요. 히툴을 사용을 했는데, 이 히툴이, 3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돌 수업이 안 된다라고, 나가서, 단체 수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나가서 수업을 할수 있게끔, 제가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재료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알코링크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누군가가 선생님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알코링크를 하는데 아이들 배우고 가르칠 거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세 개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히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그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라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이 깨야 돼요. 저는 이 히툴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강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세 개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 가능하네? 그러면 이거 온대일 수업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대일 수업을 몇번 하시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쉬었고,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알콜 잉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 얘기 제가 했죠. 실패가 아니라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알콜 링크를 누가 수업을 하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히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히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놔둬봤어요. 그냥 말랐겠죠.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히툴이 고장이 난 거는 잘못 저기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저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예, 네. 히트로 없이 되네. 선생님들 수업 가능하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이게 복리로 늘어난대요.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야. 대박. 알콜 링크로 히툴 없이 할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나 천재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유레카를 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한 40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찾아낸 것만.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업로드를 시켜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인가요? 예. 네. 아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리로 할수 있는 거를 지금 단디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공예를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새로운 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복리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씩만 업로드를 시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킹 공예를 하면서 또 다육 공예를 하면서 내킹 공예를 이렇게 접목을 했어요. 또 알코올 잉크를 하면서 내킹 공예하고 다육 공예를 또 지금 접목을 시킬 거예요. 응?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거를 전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접목을 시키면 또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냐면 비교가 되는 걸로 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부 똑같은 반지가 있는 걸 갖고는 여기서도 살수 있고 여기서도 살수 있는 걸 저한테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거기 없는 거를 저는 조명 액자를 만들었고 내가 응? 그쵸? 수업용 액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살수 없는 거를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접목을 시키세요. 내가 클레이를 했으면 클레이하고 또 접목을 시키세요. 내가 한지 공예를 했으면 한지 공예하고 접목을 시키라고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번 쭉 함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킹 공예를 해서 작은 성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자격증도 할수 있겠네 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자연 치유 정력이 있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뭐를 했냐면 체형 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예. 네. 왜냐?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건강이 먼저예요. 제가 많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든지 간에 낼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건강해야지만 되고요. 건강해야지만 뭔가에 하나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식습관, 예, 그 다음에 운동도 있어야 되고요. 예, 바른 자세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면역력을 키워야 우리가 코로나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요. 건강해야지만 뭐를 하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지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안 배웠다면 올해 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다운이 돼서 지금 힘들게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조금 제가 이 얘기가 조금 배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레카를 외쳤던 그 알코올 잉크 여러분들이 히트 없이 체험도 가능하고요. 어린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도 가능해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요.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이런 작품을.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킨을 어떻게 보면 따라서 하면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알코올 잉크는 정말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알코올 잉크에 대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따라 주신다면 저도 힘내서 좋은 정보들을 제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